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얘야, 에사오. 예,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가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죽기 전에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에사오한테? 리브가는 이 말을 엿듣고 에사오가 나간 사이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에사오에게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것을 드시고 복을 빌어주신다고 하시더구나. 아버님이요? 그래 야곱, 잘 들어. 어미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양떼들에 나가 살찐 염소 새끼 두 마리만 골라와. 내가 아버지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테니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것을 드시고 복을 빌어 주실 거야. 어머니, 그런데 형은 털이 많지만 저는 털이 없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신다 해도 만지면 바로 아실 텐데요. 그러다 괜히 아버님 놀렸다고 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형 거다, 이거 입어라. 어머니, 이렇게까지. 어서 다녀와, 시간 없어. 에사오 오기 전에 해야 해.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너희를 가졌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다. 어서 갖다 드려. 다녀와.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냐? 누구? 예,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에사오? 아버님 말씀대로 사냥에다가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아버님의 하나님 야훼께서 동물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가 만져보자. 가까이 오너라. 예. 목소린 야곱인데 손은 에사오 손이라 정말 에사오 맞느냐? 예, 아버님. 눈이 많이 어두워지시더니 귀까지 안 들리시나 봅니다. 저 에사오 맞습니다. 그래,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가져오너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은 이삭에게 요리와 술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맛있구나. 에사오,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다오. 오, 내 아들 냄새. 야훼께 복을 받은 들판의 향기. 정성을 다해 너에게 복을 빈다. 하느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이슬로 땅은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은 넘쳐나리라. 뭇 백성들은 너를 섬기고 너희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결의의 지도자가 되어 동기들도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나오는데 마침 에사오와 마주쳤습니다. 형! 그래. 아버지 안에 계시지? 근데 웬일로 내 옷을 입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 아들이 직접 사냥해서 만든 요리 잡수시고 제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누구냐?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뭐? 그럼 아까 그놈은 누구냐? 내가 이미 복을 빌어주었는데... 예? 누가요? 좀 전에 누가 사냥에다가 요리를 가져왔었다. 그 요리를 배부르게 먹고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이삭은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예? 그럼 야곱이?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게 주셔야죠. 다시 복을 빌어주십시오. 에사오는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제게 두 번씩이나 뒷발길 하라고 그놈 이름을 야곱이라 지으셨습니까? 저번에는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제게 주실 복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나도 참 안타깝지만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곡식과 술이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다 주고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아버지.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에사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야고, 너 이놈 끝까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고바, 큰일 났다. 형이 화가 단단히 났어. 아무래도 큰일이 날 것 같다. 어머니 어쩌죠? 형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란으로 몸을 피해 외삼촌 댁에 가라. 라반 삼촌 찾아가서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거라. 화날 법도 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모두 다 살려야지.